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충현 박물관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단과 전시관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현 박물관은 오리 이원익 선생과 직계 후손들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오리 이원익 선생은 태종의 12번째 아들 임영군의 4대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으며, 오리 정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감당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0호로서 인조가 1630년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이원익이 청렴하고 간결한 생활 자세를 보고 느끼게 하도록 하사하였습니다. 충현관에는 오리 이원익 선생이 생애와 업적에 관련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종도 있고요. 이원익 선생과 관련된 문서 중에 문집, 오리집, 목판 등이 있습니다. 교지와 교표 등도 볼수 있고요. 교지는 이품 이상이 아내에게 주어지는 호칭인데요. 그리고 노표는 요새 말하는 월급 명세서입니다. 끝으로 가족과 후손에게 당부하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면 전시관이 있는데요. 종가의 안방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 다기, 그리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릇 등이 보입니다. 그 종갓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가보가 되고 문화재 보물이 되어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한번 방문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실생활을 보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한 번만 콘텐츠별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우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